저희 예명은 조성태고요. 본명은 이교호입니다. 서커스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1961년생이고요. 한국 서커스협회 대표 이사 자리를 맡고 있고요. 또 서커스를 한 40, 한 5, 6년 이상 지금까지 그쪽을 많이 사랑하고 그쪽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커스 전문 학교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앞으로도 서커스를 죽기 전에 개성발전하고 그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음악을 어렸지만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서 머릿속에 뭐 어떤 이 사고방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어렸을 때만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삶하고 이게 잘안 맞아떨어지고 음악도 좋아하는데 어느 날이 딴 따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중앙 서커스 단지 시장통이 평창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극장이 아주 남루한 극장이죠. 이 광목이라고 쌀자루 같은 그런 걸로 포장을 해서 비가 오면 거의 뭐 공연을 못하는 거죠. 근데 가봤더니 정말 재밌었어요. 1부 쇼, 2부 서커스, 3부가 코미디 아니면 연극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울고 웃고 너무나 좋았던 게 환상적이고 야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그래도 매일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커스 이제 자주 구경을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밤이 끝났는데 불을 닦으면서 껌껌한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또한 분이 꼬마야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너 어디 사냐 그랬는데 집 없으면 집이 없는 애들이 산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집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그럼 이거 따라갈래? 아예 그랬더니 그럼 들어와 이래. 그럼 그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좀 자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매점 밑에 이제 자게 된 거예요. 아침에 자는데 누가 발로 툭툭 차서 일어나 보니 그 이제 조단장. 그래서 뭐 수첩을 하나 들고 뭐 인적사항을 적더라고. 뭐 무조건 없다고 그랬지. 아무것도 일단 가야 되겠다. 여기를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 첫 단추가 그렇게 시작이 돼서 서커스를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되는 게. 제가 올해 60이니까, 40, 한 6년? 7년 정도 된. 한 1년 가까이 거기서 겨울을 났던 것 같아요. 하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특별히 거기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심부름 해주고. 가니까 일당을 100원을 주더라고요. 일당. 제가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서 그 에발 자전거를 하나, 이 페달이 부러졌어요. 이 에발 자전거는 체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체로 그냥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주 부러져요. 그러면 그 용접 같은 거 해오라 이러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거를 용접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제 장난삼아 한번 타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매일 연습하는 것도 가끔 이끔끔 보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인데 조병원 씨는 그걸 연습을 하라, 뭐, 너도 뭘 하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저인데는 엄하지 않았어요. 그걸 용접을 해가지고 오다가 이제 난안볼줄 알고 저쪽에서 이제 혼자서 탔다 내려 탔다 내렸다는데 이제 기도해서 본 거예요. 기도해서 보고 조단장님이 야, 넌 이거 연습해서 타면 일당도 더 주고 그러니 한번 연습해서 타봐라. 이제 계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지. 하여튼 뭐한한달 정도 연습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운동신경이 있었는가 그 자전거를 탄 계기가 됐고요. 김은 단장이 그의 그 음성이라는 곳에 중앙 서커스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가지고 있으면서 그 2m 되는 에발 자전거를 하나 거기서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줄을 넘겨놓고 무대 가운데다가 아니면 저맨 위에가 한 17m 정도 돼요. 거기다 줄을 넘겨놓고 이제 거기서 줄을 잡고 자전거 사다리로 올라가서 타고 출발을 몇 번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잘 중심이 안 잡히고 떨어지고 뭐 그러면 이거 쫙 타고 내려오니까 손이 이렇게 다 까지고 자전거 안 다치게 하려고 다리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건 됐어요. 되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내리는 방식도 뒤로 무조건 뛰어내리면 된다 이런. 또 어떻게 우연찮게 넘어질 날에 뒤로 때려내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착취가 되는 거지. 그 자전거 내리는 방법이 그 방식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다. 그 자전거를 이제 최초로 타게 된 거지. 나는 뭐 생각지도 않고 그냥 하나 타고 도는 게 없는데 이제 여기저기서 콜이 들어온 거지. 그런 와중에 서울 봉 77년도에 서울 봉천동 공연을 하는데 동춘이 정말 크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동춘을 이제 안양을 가게 된 거지. 갔더니 정말 극장이 컸었어요 그때. 그래서 공중비행 우리는 공중비행을 안 했는데 그건 공중비행도 하고 또 줄타기도 7인승 막 9인승 이런 게 있는데 7인승까지 7명이 줄을 타는 것도 하고 또 밴드도 내가 우리는 거의 이제 이 밴드가 많이 없어지는 그 찰나인데 그런 라이브 밴드들이 한 5, 6인조가 있었고 그때 이제 박동수 씨가 그 운영하던 시절이었죠 원단장 그러다가 이제 거기 공중비행 팀 하는 형들이 이 운동도 같이 해보자 별거 아니다 이거 담만 있으면 된다 담력만 있으면 그래서 공중비행도 하게 되고 그리고 줄 타는 것도 하게 되고 공중에 거꾸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있어요 걸어가는 거 발로 걸어서 가는 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거의 또안 하고 뭐 그런데 그 동충이 아주 고야가 엄청 높은데 거기서 이제 그 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걸 하는데 만든 사람이 제작을 잘못한 거지 제작을 잘못해가지고 이 고리가 이렇게 여러 원형으로 이렇게 그 낙하산 줄로 만들어서 해놓은 건데 보통 그 작은 극장에서는 9개 정도가 이제 한도인데 그 11개가 되는 거예요 홀수로 나가는데 고리가 앞으로 전진했다 뒤로 후퇴해가지고 가는데 고리가 끊어서 그래.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밑엔 그물도 있고 안전시설도 없는데 인천 청가물 시장에서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거꾸로 그물을 이제 공중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고 가고 여기 바닥에 깔아놓고 저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느 부위에 떨어진지 모르지만은 뭐큰 상처 없이 눈이 좀안 보였던 것 같아요 눈이 병원인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이제 눈이 보였어요 근데 외상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고 그 충격으로 창자가 이게 그 소세지처럼 이렇게 꼬여버린 거지. 그래서 그 구사일생으로 77년도가 화려한 세상이고 서커스로는 이제 여기저기를 막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동춘에서 청가물 시장을 마치고 이제 신광이라고 그쪽으로 또 옮겨가서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여러 군데. 가는 데마다 그 자전거를 가리키는 거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청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자전거 타는 법을 좀 겨울에 가서 가르쳐주고 하여튼 그해 두 번을 떨어졌어요 다시 중앙으로 또 갑니다 이번에는 그네가 부러져가지고 다 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상단에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는 그 상단에 그네가 요만한 게 있어요 사람 하나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매달려 그걸 안 해야 되는데 또한 거지 거기 가서 하고 내려올라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그네가 나무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동 중에 어디 잘못 끼었었던가 그네가 이게 부러져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떨어져 본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다 남이 나를 떨어뜨려. 그네가 뚝 부러지니까 그냥 쏙 빠져가서 서서 추락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한 90년대 접어들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가서 그때 한참 이 올림픽 이후에,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개발 중지. 그래서 울산에 터전을 잡아가지고 이 아시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시바는 하는데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들이니까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뭐 날아다니죠. 전 지금도 날아다니. 그래서 저기 나르는 팬더라는 뭐 별명을 이 친구들이 그래 붙여줬는데 저는 아직도 겁이 없고 그래서 그 업을 했어요 업을 하고 한 3년 이 아시바를 시작을 했는데 나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저 공중에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하루에 집한 채씩 산다고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고층 나는 고층 아파트 뭐 15층짜리 이런 아파트 최하 8층 그 이상만 했기 때문에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이걸로 일단 성공해서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서커스를 또 한번 해보겠다. 그 사회에서 벌어가지고 서커스 가서 홀랑 까먹고 사회에서 벌어서 그래도 계속 재도전을 하는 거예요. 투자도 하고. 이 서커스에서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강해요. 강하고 높은데 뭐 이런 고소공포증이 첫째 없다 보니 이 아시바 쪽 그 건설 쪽에서도 아시바 쪽을 많이 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커스가 사행길에 접어들고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제일 그 많이 했던 게 다리 공사 쪽에 그쪽 아시 이제 공중 요기 하던 애들이 특히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쪽으로 가서 묘기에 가까운 너무 차이가 좀 자신을 해가지고 아쉽게 생명이 그쪽 계통에서 단 두세 명이 서커스였니 그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그런 것도 이제 귀에 들려오고 저 중앙에 입단하고 얼마 안 돼서 서커스는 특별히 그 묘기하는 사람들이 전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끔 그리고 자기 그 선생이 있으면 그 서커스 안에 선생이 있습니다. 한 번씩 옛날에는 예전에 그 선생이 있었고 그 이후에 80년도 접어들면서 그런 분들이 없어지고 그 묘기를 하던 분들이 단장이 됐을 때 그 김단장님처럼 그런 분들이 자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이랬는데 기초는 일단은 모든 기초는 그 체조에서 나오는 거지. 체조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도립을 써야 되고 중심력이니까 몸이 좀 민첩해야 되니까 덤블링을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철봉 매달리기 손 아구심을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이런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악력을 위해서는 그 철봉을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요 기본 도립이 되고 덤블링이 돼야지 집체가 되잖아요. 집체가 뭔지 아시죠? 집단체죠. 서커스에서 이제 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가 일단은 덤블링하고 그 도립이 되면은 서커스는 금방 한 가지 묘기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선생님이 그 체계적으로 일단 아침에는 기본을 그걸 가르칩니다. 옛날 묘기에 지금 살아서 가지고 없어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양쪽에다가 불을 붙여 달아놓고 줄을 막 이래가지고 한 손을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그런 것도. 그런데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네요. 우리나라만의 그런 손기술의 묘기. 하다가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없어진 것 같아요. 좀 더 서커스는 1인 기술이 있어야지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 첫째 내가 자전거 한번 타고 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페이가 많아지니까 이거 없어진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네 타는 거 이런 건 쉬운 거예요. 기본만 돼 있으면 그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네에서 타고 뭐 우리가 전동갑기라고 해서 발로 이렇게 걸고 이거는 기본이 돼 있으면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좀 난이도가 있고 담력도 있어야 되고 또 위험하니까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쉬우면서 뭐 생명을 걸어놓고 하는 건 뭐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페이가 많으니 남이 안 하는 걸 좀 하고 기본이 돼 있으면은 공중비행을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팀워크예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몸이 날렵하고 손에 팔에 힘이 강하면은 무조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공이라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상공이라 그랬는데 그 묘기를 거꾸로 걸어가는 게 아니 발등으로 걸어가는 거지. 거꾸로 매달리는데 발등으로 매달리는 거지. 발등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발 빼 두 발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 빼고 일로 걸고 이 두 개 걸려서 하나 빼고 이거 걸고. 그러니까 발이 지그재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걸려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 빼고 걸고 갔다가 빼고 걸고 한 박자씩 가다가 이제 엇박자를 주지. 한 발만 걸어놓고 못 걸은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걸은 척. 그래 관중들이 갑자기 사회자들이 와 하고 놀랄 거 아니에요. 이제 발이 하나밖에 안 걸렸으니 떨어질 거라고. 한 두 번 정도 이제 스윙을 줘서 못 걸은 척하고 또 걸고 또 밖으로 가야 되잖아요. 갈 때 후진.
집으로 가다가도 쇼맨십이 필요한 거지. 근데 뭐 저는 그게 힘들다, 무섭다, 뭐 내가 선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별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공중비행도 그러고 별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공중비행은 타이밍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가면은 저기 가가지고 쟤하고 어디서 만나는 그 시점이잖아요. 깨끗하게 와요. 지금 나가야 되겠구나. 쟤하고 만나려면. 내가 한번 갔다 두 번째 만나려면 지금 언제쯤 나가야 되는지. 제가 여기서, 지금 나가야 된다. 이러면 딱 나가면 걔하고 딱 만나게 돼. 내가 한 바퀴 돌고 또 걔를 손을 잡으려 하면, 지금보다 좀 더 출발해야지. 돌아서 제가 와서 날 잡죠. 동춘에는 말타기가 없었어요. 없고 그냥 코끼리 나오면 그 뭐 인사하고. 근데 그때는 동물들을 보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동물이 하나 있다는 것뿐이지. 아기자기한 거는 작은 서커스가 원래 그쪽 용어로 인화가라 그러는데 작은 서커스가 더 재밌었고 큰 데는 스케일 있는 게 공중비행하고 그 단체로 줄 타는 거. 서커스가 제 1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서커스가 준 그 애환이라든가 희노애락이 거의 다 들어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은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왜 내가 저돌 쪽으로 밀어붙이지 못했나. 왜 내 같은 사람은 한 두세 명만 있으면 바뀌는 건데 판도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또 혼자서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혼자만 치고 빠지고 들어왔다가 아니면 말고 막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 시간 안에 저는 꿈이 뭐 그게 어디가 됐든 개성 발전을 위해서 작은 학교를 하나 세우고 또 이 학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서커스에 투입이 돼서 관광단지가 관광산업이 이제 많이 앞으로 그런 게 중요한 문화사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서 전 또 서커스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오래 있지 않고 오래 기억을 하고 이 서커스를 다시 만들어 가려는 사람이 저예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서커스 기록을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첫 멘트에 기록을 남기신다는 거 누군가가 이걸 잊지 않고 남겨주신다는 거 그것도 젊은 분들이 이런 것만 해도 생각이 감사하죠. 누군가 남겨놔야 되는데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가지고.